넌 그래서 안 돼. 어? 봐봐, 이게 엄청난 실수야. 마음에 아픈 걸 돌려. 나는 21점에 5개밖에 실수를 안 했는데. 2015년도 용대야, 잘하자. 네, 오랜만에 우리 리뷰자들을 네, 하러 왔습니다. 포감 어떠세요? 김용 선수? 또 로봇이 되는 건가요? 여기만 오면 어김없이 뭔가 이게 긴장되고 뭔가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체육관만 아니면 뭐 김태환 선수가 오늘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요새 김태환 선수가 성숙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플들도 알겠지만 털이 요새 많이 자라고 있어요. 스무 살 때는 진짜 아기였거든요. 애기인데 어느 3년 사이에 지금 털도 많이 나고 말도 많아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 말을 한번 리뷰자들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자들 첫 경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김태환 선수 두바이 월드 슈퍼시리즈 파이널 2015년도 거고요. 이용대 유현성 선수 대 아산 세티완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라이브로 봤어요? 제가 아마 이때 운동하고 있지 않았을까. 야, 시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시차가 많이 차면 라이브로 봐야 될 것 같아. 넌 그래서 안 돼. 어? 지금도 이 선수들은 현역 선수잖아. 나도 지금 현역 선수인데. 아니야, 그러니까. 세계 대회를 계속 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세계 대회.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저 은퇴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퇴했다고 생각하세요. 맞아. 네. 그런, 요새 방송하고 방송 나오니까. 어제 지나다니면 오 감독님이라고. 저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지만. 123분 19회야? 봤지? 커리어 미쳤다. 유현성 선수랑 저랑 딱 경기를 했을 때는 거의 진 적이 없어요. 이 중에 X들한테만 한 9번 지렸을 것 같아요. 9번 졌으면 10번밖에 안 진 거야. 다른 사람들 2015년 때 딱 9번 졌는데 이때 다 진 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네. 근데 진짜 응대네가 이때 진짜 지면은 얘네 아산네한테 졌지 거의 안 졌어. 이때 컨디션은 어땠습니까? 이때는 좋았죠. 가장 좋을 때. 몸도 좋고 뭐 멘탈적으로도 좋을 때고 항상 자신감이 차있을 때였지. 이 두바이 월드 슈퍼시리즈는 1년 중에 상금이 제일 높은 대회예요. 파이널이라서 이제 이 대회를 잘해야 상금을 많이 가져갔다. 네, 두바이니까 또. 어휴. 이때는 서비스 그 높이 저지가 없었네. 심판 재량으로 이제 롱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이제 그거지. 저 때까지는 아직 그 갈비뼈 때. 확실히 길목을 잘 봐.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네트 플레이가 좋아. 진짜. 다음 동작도 빠르고 봐봐. 이렇게 쳐놓고 바로 서버리잖아. 길 보고 다. 다시. 형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때리시는 건가요? 뭐 이 방금 이 전에 부스 형 연성 형 빛나라고 내가 만들어준 거야. 누르기 봐봐. 딱 여기서 이거 솔직히 누르고 봐봐. 연성 형 만들어준 거야. 연성 형 딱 끝내라고. 나는 뭐 경기 때 나 빛나려고 열심히 하진 않았어. 이때 그런 생각 하겠어. 이기려고 진짜 수단 방법 다 써야지. 오. 공이 안 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왜 안 오지? 그러니까 근데 수비가 워낙 좋으니까 연성형 쪽으로 공격을 좀 많이 오는 것 같아. 맨날 좀 집중하면 계속 연성형 쪽으로밖에 안 했었지. 수비할 때 나한테 공을 안 줘. 분석을 너무 많이 하고 자주 붙으니까. 한국 쪽은 분석 어떤 분석이 나왔어요? 세네랑 할 때. 일단 이 선수들이 워낙에 네트 플레이가 너무 좋으니까 수비로 이 선수들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공격을 하자. 넷플레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이 선수들하고 나랑 연승을 묶었을 때 한 1년간 안 졌었어요.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한 번 이기는 순간 방법을 안 것 같아. 그 뒤부터는 조금 승률이 우리가 좀 밀렸어. 한 10번 붙으면 한 7번 정도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이기고 이제 3번은 우리가 이기는 정도였는데 뭐 대회 나갈 때마다 저 선수들이 떨어지면 우리가 1등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아, 저 선수 지면 이제 이번에 먹어야겠다. 기회다. 야,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짧게 쳤어야지. 쉽게 점수 딴 거. 나 배리부터 잘못 배웠어. 이렇게 배웠었어야 돼. 네? 너무 잘 배웠죠. 내 개인적으로 잘못 배운 거야. 개인적으로. 나는 많이 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시작이 다이어트여서 막 계속 열심히만 뛰려고 막.
사람 찔러고 저렇게 배웠었어야 돼. 제드같이 그냥 하나 톡 주고 미끼만 계속 던져야 돼. 되게 힘안 들이고 쳐. 어, 톡톡 치잖아. 톡. 톡. 아이고. 톡. 오, 스쿠샷. 잘하네. 이날따라 또 이 선수들이 잘해요. 우와. 방금이 어떻게 보면 인 됐으면 완전 잘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제가 저렇게 때려서 욕 많이 먹고 있어. 넌 이렇게도 안 때려. 와. 어, 드롭 장인인데? 나보다 좀 낫네. 저 네트 플레이를 잘해. 앞에 있는데도 또 헤어핀 넣지. 헤어핀 넣고 나도 헤어핀 넣는데 또 나. 나도 났었어야지. 2015년도 용대야 잘하자. 1세트는 그냥 넘기고 잘하자. 딱 그러니까 2세트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야 집중하자 하고 이제 한 점도 이런 거 하고 하는 거 커요. 빨라졌죠. 이게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드라이브가 약한데 우리가 너무 자꾸 빼려고 하니까 이 선수들 알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그냥 밀었었어야 돼. 계속 붙어있네. 드라이브 시야 저기서 그냥 싹 멈춰버리니까 이게 뺑키 드롭이 되네. 뭔 드롭이요? 뺑키. 뺑키는 무슨 드롭이에요? 모션 드롭이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네, 그렇죠. 저희들이 쓰는. 너네 시대는 뭐야? 저희는 뽕 드롭이라고 하죠. 뽕 드롭. 나는 뺑키 드롭이라고. 뺑키 드롭 장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다. 잘 어울리는데, 뺑키. 뺑키. 아, 이때 보면은 우리가 수비 자세가 너무. 수비 위치가 너무 뒤로 가 있어. 좀만 땡겨야 되는데 스매시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어가지고. 와, 근데 범위가 장난 아닌데요. 아, 아유, 잘 받아놓고 그거를 저렇게 무리한 상황에서 빼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냥 직선으로 편안하게 주는데 그걸 또 그림을 만들겠다고 대각을 어려운 거 다 맞고 이제. 봐봐. 여기서 딱 받았으면 그냥 직선으로 딱 치는데 그걸 또 대각으로 빼겠다는 저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거기서 서비스를 실수를 하네. 그러니까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생각보다 아까 한참 차이. 그렇죠. 우리가 거의 또. 한 5점 차이 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3점 차이밖에 안 나. 리뷰를 하다 보면 제일 아쉬웠던 점이 그건 것 같아요. 수비 자세를 너무 뒤로 한 거. 그러다 보니까 수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비도 공격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받으려고만 했다. 그 점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은 팁이죠. 너무 뒤로 저 롱 서비스 라인까지 가게 되면 공격 전환을 못해요. 김태환 선수 잘 들으세요. 네. 요새 시키는 게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물러나지 마라. 네. 요새 엄청 온다고 있어요. 요새 복식하겠다고 너무 나대가지고. 아, 너무 뒤에 있죠. 아, 받았어. 에휴, 잘 받았는데. 쟤네가 진짜 이만큼 차이를 자꾸 때리니까, 와. 원래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못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저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 선수들 여기서 때려버리니까 이게 그게 그 차이가 진짜 큰 거예요. 아, 여기 확실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비가 진짜 앞으로 가는 거 진짜. 우리 와. 용대랑 연성이 형은 저기 복식 엔드라인 뒤까지 가버리고 그 점이 조금 아쉬워. 나랑 연성이 형이랑 아 그걸 누군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왜 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용대는 지금 뒤까지 가고 우리는 너무 뒤에 있으니까 뒤에. 공격이 안 돼. 차라리 연성이 형도 계속 자기한테만 오니까 수비 위치가 계속 물러나는 거야. 우리가 아쉬웠던 점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이제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감독 코치님들도 건들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계 랭킹 1위더라도 피드백을 항상 줘야 돼요. 항상 선수들도 있고 경기를 하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 좀 또 네트는 맞지? 집에 네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는 집에 네트 있을 거야. 세이티아는 집에 네트 있어. 와 진짜 근데 진짜 확실히 뒤에 있어. 근데 쟤네가 오늘 좀 말도 안 되는 스매싱이 좋은 거 같은데요? 스매싱도 좋고 그러니까 모션 드롭도 훨씬 좋아 보이고. 그래서 저 넘어왔어도 받았어. 아 그 방금 거는 저 정도는 받았어. 아, 저 정도는 받을 수 있었던 거 같아. 나도 차분하다 이제.
상금 타고 싶었네. 이용대 상금 타고 싶었어. 진짜네. 좀만 불리하면 저쪽으로 때리는구만. 나한테 좀 때리지. 저건 여기가 아닌데 사실. 아 저거 봐. 와. 날이 서 있네 그냥. 한 번 더 올렸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이 경기라는 게 수비가 잘 되면 부담없이 올리는데 이 선수들이 뭐 공격도 잘했고 수비에서 자꾸 우리가 뚫리니까 내가 네트 플레이를 무리하게 붙이려고 하는 게 있었지.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서 네트에 붙였었어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붙이려고 한 건 있지. 이걸 이제 넘어가서 이제 놓아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정수는. 아, 진짜 잘한다. 나한테 때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봤지? 네, 봐봐, 봐봐. 나한테 때리면. 내가 그럼 바꾸잖아. 유리한 상황에서 눌러야지 내가 이렇게 때린다고. 저게 진짜 빠른 것 같아. 놓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 와, 진짜. 그니까 세계 이렇게 1위까지 지금. 그럼 꼭 배우라고. 저는 못 바꿔요. 바로 연승이한테 때릴 것 같아. 1점 차만 되면 그때부터 연승이한테 2대 1인 경우가 아니죠. 한번 봐볼까요? 봐봐, 이제 나 여기 왔어, 봐봐. 봐봐, 1점, 봐봐, 1점만 되면 봐봐. 나한테 안 줘. 나는 내가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봐봐. 한 2점, 3점 차 나면 그때 나한테 때려주다가 1점 차 되면 갑자기 또 바꾼다? 보면 이 코스에서는 나한테 때린 사이즈 맞는 거였는데 이게 한 번은 연생형으로 크로스로 놔주고 올리잖아. 이때 내가 실수를 하나 하잖아? 그럼 엄청난 큰 실수가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나 선수 생활할 때 너무나 힘들어, 그거. 봐봐, 이게 엄청난 실수야. 마음의 한쪽을 돌려. 나는 21점에 5개밖에 실수를 안 했는데. 그게 엄청난 큰 실수가 되는 거야. 형이 나한테 줘. 나한테 내가 만들었어, 이제. 이제 이런 건 연상형. 빵! 와. 그러니까 이 점수로 계속 먹어야 돼, 지금. 이 점수로 먹어야 되는데. 진짜 빠르다. 이때는 연상형이 그걸 했었어야 돼. 왜냐면 연상형한테 가니까. 잘 보세요, 김태환 선수. 예. 이게 과정이 중요해, 봐봐. 누르고, 그렇죠? 누르고, 이제 때리다가, 때리고, 내가 딱 붙여주잖아. 딱, 빵! 그치? 빵!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연성형이 해야 되는 거야. 하나씩 해주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 누구랑 하더라도, 너가 이렇게 해야지, 받아주기만 하면 안 된다고. 세간이 너도 후위 공격이잖아. 후위 공격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너무 수비를 뭐 네트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후위 공격하는 사람들도 네트플레이 해야 돼. 요새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서로 전입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야.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그래야 잘하는 거야. 누구 하나 네트플레이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 다 똑같이 해. 스매시 때리는 사람들도. 자, 이제부터 드라마가 써집니다. 이제부터 갖고 없는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와, 하나. 2세트 중에 처음으로 내가 스매시. 스매시 득점이야. 그러네. 첫 득점이야, 득점. 첫 득점. 에이, 졌으니까 세게나 때려보자 해가지고. 저도 세게 때리면 셉니다, 여러분. 안 때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 무게는 이제. 그래, 저 상황에서 대가로 때릴 볼이 아니야. 나한테 때렸었어야지. 아, 그치. 비싼 거 날렸네요. 지금 1,000만 원 날렸어요. 1,000만 원. 진짜. 1,000만 원 날렸어. 그러니까. 원래 직선 가야 되는데, 저거 무조건. 직선 아니면 중간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 그냥 대각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경기를 했었다. 봐봐. 야, 그러니까 붙으니까 좋아. 이 선수들도 숨잖아, 자꾸. 아, 이런 식으로 붙였어야 되는데, 19대 20에서. 처음부터 해야 돼. 그렇지, 대가나. 바로 앞에다 주시네. 좀 뒤에다 좀 주지. 저 상황에서도 네트를 맞추는 그러니까. 계획한 거야. 일부러 맞춘 거야, 진짜로. 아,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 네트에 막 붙이겠구나. 네트에 일부러 맞춘 거잖아. 또 맞춘 거야. 일부러 맞춘 거 아니에요. 이번에 맞춘 거야. 이건 이용대 선수 좀 실수?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선수는 그럼, 인도네시아 진짜. 선수들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못 친 것도 아니었거든. 아 여기서 또 네트를 맞췄는데 이걸 걷어내네. 너무 서 있어. 얘 진짜 집에 네트가 있는 놈이야. 저거를. 와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제각으로 뺐는데. 뒷사람 건데 이제. 원래 이 상황에서는 앞사람이 잡을 생각을 안 해. 왜냐면 두수 상황이고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저 상황에 쓰더라고. 사람이 뒷사람한테 맡기지 자기가 처리할 생각은 안 하는데
잡으려고. 어, 잡으려고 해. 봐봐, 이걸 받았어요, 제가. 네? 어, 받을 수 있는 볼이 아니었는데. 와, 이거. 이것도 제가 빼가지고. 마지막 코스 공략까지. 아~ 이야. 어려운 볼 받은 거야. 강하게 치지 않고 이렇게 코스만 코스 공략. 꼭.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형님 거기서 대각 크로스를 했었어요. 보이잖아 보여. 에이 나도 마찬가지네. 저기에서 대각으로 그냥 크로스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워낙에 길목을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3세트 되니까 좀 수비가 좀 앞으로 나와있다. 맞아. 어. 이제 2세트 후반부터 조금 깨달은 거지. 앞에서 이제 둘 다 수비를 하니까. 어. 노렸나요? 저는 항상 네트가 어디 있는지 인지하고 경기를 해요. 네? 네트만 넘겨야 되겠다 하니까 네트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반지까지 받았어. 방심했다. 나한테 안 올 줄 알고. 보다가 오씨 하고 받은 거야 그냥. 맞아. 또 네트를 맞췄네. 벌어지게 안 놔두지 내가. 뒤로 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지. 내려놓는 게 어려워. 투세 때 졌다고 생각하니까 따로 막 하니까 되는데. 광고로 따서 썼네. 어, 사회생활 잘하네. 아 근데 방금 진짜 잘 나왔는데. 와 방금. 아니야 항상 잘 나오는 거 같은데요? 진짜. 아 이건 좀 받아치기가. 네. 이건 좀 베스트 랠리예요. 베스트 랠리 나왔네요. 네. 인스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다. 오 여기 나온다. 야 언버리버블. 또 나오나요? 또 차. 이야 제일 간절한 거 봐. 야. 이야. 야. 이야. 이건 잘했어. 상대 팀이지만 너무 잘했어. 딱 이렇게 하고 딱 형이 이렇게 딱 쓰러지고 딱 올렸을 때 딱 포기하시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은데. 원래 막 이렇게 해서 받으려고 하면은 좀 더 수행스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자연스러움이 나오더라고요. 팀 너네 먹어라 이런. 네 이제 네, 나 할 거 다 했다. 너네 잘했다. 너네 먹어라 약간. 와 저기서도 근데 어깨 아플 텐데 포기 안 하네요. 아. 와 때리려다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데 연성이 형이 원래 뒤로 가야 되는데 앞에 아프니까 이 앞에서 이러니까 더 이게 탈라니까 애들이. 아 아이고 이거 뭔가 멋있다. 이거? 재밌다. 진짜 한 시간 20분 딱 요새 딱 드라마. 재밌게 봤네 이거. 파워 나오나? 아 얘네는 세레모니가 그렇게 내가 이겼었으면 난리 쳤을 텐데 있어. 그 세레모니 때문에라도 그 2016 후회곡방 봐야 될 것 같아. 뭐했지? 방금 형은 뛰어나갔었나? 연성이 형이 딱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데 형 바로 뛰어나가셔가지고 연성이 형 꿇자마자 일어나서 바로 오랜만에 이제 또 예전 경기 보셨는데 저도 탑 리뷰자들 경기인데 지는 거 봐서 마음 어떻게 하는지. 아 내가 잔소리한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나왔어. 안 되는 것들만 나왔기 때문에 더 배울 게 많았지 않았나. 이것만 안 하면은 나처럼 하지 마라. 리뷰하는 거 봤지? 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비는 뒤로 물러나면 안 되고. 아 제가 또 오랜만에 경기를 딱 봤는데 아 저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저때로 돌아왔어도 저거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다. 저때로 돌아왔어도 저만큼은 못했을 거야. 저때는 진짜 간절했습니다. 어, 내가 항상 뭐 술 마셨을 때 얘기하지만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 이뤄낸 사람이에요. 내가 신체적인 능력이 그 상위 클래스에서는 제일 약했죠. 하지만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은 성적을 냈다. 너무 그렇게 막 가진 거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는 뭐가 되는 거야? 저때로 돌아가더라도 절대 저렇게는 못할 거다. 무조건.
난 안 돌아갈 거야.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의 진 경기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리뷰 잘들.